일단 면역력 증진 10개. 요거는 제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만든 10개입니다.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. 요거, 됐냐? 5번. 5번. 같이 읽어보실게요. 시작. 적절한 사회적. 지나친 보람은 뭘 해쳐? 건강을 해친다. 꼭 유념하기.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있다, 없다? 없어. 네.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. 제가 만든 면역력 10개였습니다. 그 다음에, 지금 선생님은 저는 이제 산을 택할 수 있었던 병가를 냈으니까 그때 산을 갈수 있었지만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운동은, 근데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.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가장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집은 네 가족이 다 내가 다른 거래요. 저는 헬스, 조깅하고 헬스하고, 집사람은 무릎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쿠아로빅 일주일에 세번 하고, 아들은 주짓수, 뭐 그냥 뭐 거의 유도랑 비슷한 뭐 이런 걸 하고, 또 딸내미는 이 어깨 뭐 이런 데 교정한다고 필라테스 하고, 본인들이 맞는 거 하시면 된다. 그러나 이건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다. 그리고 내 인생도 만점송, 이것도 제가 만든 노래, 시간 날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